책으로 찍어라. 하면 안 될까? 이제 이 상가에 화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래 구청에 품목 제조 보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등록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허가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애초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영업 허가를 낼 때 우리는 소스 위주로 하겠다고 해서 불을 쓰는 이런 음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스를 바질 페스토를 한번 판매를 하고 나서 개발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불을 써서 가열해서 제조해야 되는 그런 품목인데 그거를 이제 품목 제조복으로 구청에 이제 신고를 하니 그 구청에서는 우리 사업장에 지금 화구나 이런 불을 사용하는 설비가 안 돼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 설비를 갖춰가지고 다시 등록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화구를 사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여기 지금 있어가지고 도시가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공사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나는 가스 아파트에 연결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상가라가지고 여기 배관은 들어와 있는데 뭐라 계량기나 이런 게 안 돼 있어가지고 요거 공사를 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말이라 가지고 업체에 연락이 될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공사를 따로 진행한 다음에 가스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친 김에 바로 이거 공사하는 거 업체를 검색해 가지고 바로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뒤로 연결하는 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공사도 하고 무슨 인허가 받고 이런저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나오고 한 70에서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어쨌든 인허가 하고 이런저런 과정이 보통은 일주일에서 한 열흘까지도 걸린다고 하니 요거는 일단 다음 주에 바로 공사를 잡았는데 그때 공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 공사를 하는 날이라 가지고 이제 업체분도 나왔다 하고 반달 정도 공사가 걸린다고 하고 허가받고 뭐 이런 데나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뭐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쪽 분야는 모르니까 한번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연결을 할 건데 이건 지금 이렇게 붙여놓으실 거죠? 네네. 네, 그럼 요거 맞춰서 제가 그럼 작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가스 연결을 하고 여기에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공사해주시는 분이랑 또 이게 사무실이랑 달라가지고 뭐 결제하고 뭐 이런 게 인허가하고 이런 게 다른데 이게 처음에 애초에 여기 계량기조차 안 달려 있었기 때문에 계량기를 하고 배관 이런 거 연결하고 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인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도 제가 모르니까 이 업체에서 대행해주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기간을 적게는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까지도 간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인허가까지 완료돼야 이 가스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받는 비용은 견적은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화구나 뭐 이런 것까지 설치해가지고 화구도 어느 정도 사이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공사하고 이런 거는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거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날 수 있겠죠. 설치는 완료가 됐는데 아직 뭐 인허가나 이런 게 뭐 다 안 돼서 그런지 가스가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제 불은 안 들어옵니다. 일단은 나중에 사무실 연락 오면은 그리고 인허가 과정까지 다 끝나고 한번 그 다음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오는 날입니다. 가스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옛날에 누나랑 장사를 할 때는 그냥 이미 이게 다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갔으니까 가스공사를 불러가지고 가스 연결하고 출장비만 내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상가에는 그런 거 없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배관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계량기도 없고 뭐 이것저것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배관만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체에 문의를 해가지고 이거 가스 계량기 설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보통 업체에서 이런 걸 다 해주나 봐요. 계량기 공사를 하고 무슨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뭐 가스공사나 어떤 그 관공서에다 하는 게 있나 봐요.
그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길게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아 이게 비용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만 원, 업체에서 먼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가스 검사를 할 수 있게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준비를 해놓고 가스 서울도시 가스에서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검사에서 합격되면 이제 그때 이제 가스가 공급이 되는, 지금은 이제 가스가 기계만 돼 있는 거지 가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도시가스에서 나와가지고 검사까지 다 마치고 갔습니다. 이제는 불이 나오죠. 이렇게 불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스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나도 몰랐는데, 공기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막으면 공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가스만 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용기나 그 냄비 같은 게 탈 수가 있고 약간 공기랑 바늘 섞이기 해서 파란 불이 나오게, 이렇게 되면은 온도도 더 높고 이게 또 가장 사용하기 좋은 불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제 가스도 사용할 수 있게 제대로 된 허가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또 사업에 올해 사업을 제대로 한번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